한식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 요즘 뉴욕 한복판에 기사식당이 등장했습니다. 불고기, 제육볶음 등 백반집 메뉴가 하나로 4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오픈하자마자 뉴욕타임즈에 소개될 정도로 화제라고 합니다. 뉴욕들을 홀린 한국의 기사식당은 어떤지 뉴스페이스 뉴욕 특파원 썸머 유튜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특파원 썸머입니다. 지금 이 근처에 요즘에 엄청 핫한 한국 식당이 생겼다고. 이름이 기사식당. 미국인 친구들까지 꼭 가보라고 막 추천을 해서 오케이, 오늘 드디어 가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까요? 진짜 기사식당 느낌인데? 수저도 이렇게 레트로 느낌으로. 불고기를 시켰고요. 계란말이, 반찬으로 계란말이, 청포묵, 소떡소떡, 새우장, 그리고 김치, 고기랑 떡, 그리고 김이 나왔습니다. 되게 고소하고요. 집 반찬 같아요. 불고기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는 완전 그 불맛 나는 불고기. 소떡소떡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맛있다. 처음에는 이름 기사식당인데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뉴욕에 살면서 느끼는 물가로서 이 정도 구성이면 진짜 32불이 안 아까운 가격이 맞긴 맞네요. Casual and approachable and matches perfectly with the food. Oh, it's very lively here. It's really good, really, really nice. It's very homey, the food is really great.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이제 많이 뜨고 유명하니까 네. 보통 이제 바베큐 같은 게 많고 그런데 이런 식당은 좀 드물잖아요. 뉴욕 생활 19년 차고요. 이런 컨셉은 처음 보기도 했고 사장님이 또 이런 디테일을 살려주세요. What's your favorite food along with the dishes? I love the soup. The potato was delicious and the spicy pork was delicious. Will you recommend to your friends? Definitely. Will you come back? 100%. I can't wait to come back with my husband and kids. This would be like my top three experience. Oh. 다른 식당보다 좀 더 그 한국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사 식당을 뉴욕 한복판에 세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뉴욕 한복판인 노을 이사이드에 기사 식당을 열어서 우리만의 해석을 해서 이제 풀어내면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한국 음식이 그냥 코리안 바베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가 있고 그 다른 커처도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제 기사 식당이라는 컨셉을 차리게 됐어요. 여기서 1시간, 2시간 계시는 동안만으로도 이제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 손님들한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좀 더 한국이랑 가깝게 최대한 많이. 그래서 간판에도 영어를 최대한 안 섞었고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딱 한국이 온 것 같은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커피 머신이 있던데 네.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제 식사 다 하시면 나가시는 길에 이제 후식으로 드시라고 동전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한국 사람한테 기사식당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좀 더 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자연스럽게 가길 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한국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뉴욕에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인기 있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신기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썸머 기자였습니다.